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타난 이유는 저희 클렌징 루틴, 스킨케어 루틴을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 피부는 극도로 건조한 극건성이고요. 그래서 이런 건조한 피부에 클렌징을 어떻게 하는지, 라이트 케어를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메이크업을 지워줄 건데 제가 지금 속눈썹 연장을 해놓은 상태라서 클렌징 워터로 눈가 메이크업을 먼저 지워줄게요. 바이오더마의 클렌징 워터를 사용하고 있는데 엄청 순한데 세정력도 괜찮아서 연하게 메이크업한 날이나 좀 귀찮을 땐 얘로만 슥슥 지우고 자기도 해요. 그다음 얼굴 클렌징을 해볼 건데 짠! 마녀 공장의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 줄 거예요. 이렇게 손 씻어준 다음에 오일을 크게 내펌프. 저도 몰랐는데 이 정도 해야 충분한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무겁지가 않아요. 산뜻한 느낌? 제가 그동안 그냥 아예 워터로만 계속 세안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좀 코 쪽이랑 나비존이라고 부르는 이쪽에 자꾸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가 좀 도드라져 보여서 눈가를 제외한 부분에 클렌징 오일을 사용해주고 있어요. 충분히 롤링을 하다 보면 좀 피지가 빠져나와서 얼굴에서 뒹굴뒹굴하는 느낌이 나요. 지금 뒹굴거리고 있어. 그래서 피지 때문에 화장 들뜨시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턱 밑에도? 그리고 12월 2일부터 8일까지 올리브영에서 1+1 행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에 한 2만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오일 잘 쓰시는 분들은 쟁여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 충분히 롤링을 해줬으면 이제 유화를 해줍니다. 살짝 따뜻하네요. 유화는 좀 꼼꼼하고 충분히 해주시는 게 좋아요. 30-40초 정도는 충분히 해줘야지 좀 딥하게 클렌징이 되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충분히 유화 해줬을 때랑 안 해줬을 때랑 진짜 차이가 확실히 나요. 이때도 느껴져요. 얼굴에 이렇게 피지가 하얗게 올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보이시나요? 얼굴에 피지 이렇게 올라온 거? 예전에 오일 핸드펌프 쓰고 대충 유화했을 때는 피지가 나온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렇게 좀 충분히 써서 이런 방법으로 하니까 피부에 자극 없이 피지가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피지나 좀 블랙헤드 때문에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오일 아끼지 마시고 좀 충분히 써서 이렇게 세안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완전 깨끗하게 다 메이크업이 지워졌죠? 그냥 클렌징을 그만하셔도 돼요. 이 정도면 완전히 지워졌기 때문에 클렌징을 그만하셔도 돼요. 클렌징 오일만으로도 충분히 다 지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원래 클렌징 오일 같이 좀 세정력이 강한 제품을 쓰면은 얼굴이 엄청 건조한 느낌이 드는데 당김이 없고 내 피부 속에 수분까지 뭉창 뺏기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느낌이 없고 되게 촉촉해요. 추천합니다. 네, 여기서 세안을 그냥 끝내도 되지만 오늘은 좀 메이크업이 너무 진했어서 폼핀으로 2차 세안을 해주겠습니다. 폼핀은 크루얼티 프리를 지향한 제품이고 에센셜 오일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거품을 내면 자연스럽게 향이 엄청 올라와요. 거품도 엄청 풍성하고 엄청 풍성하게 거품이 올라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지금은 클렌징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세수만 하지만 평소에 화장 안 한 날엔 샤워하면서 세수하고 몸까지 같이 씻어주는데 진짜 편해요. 하나면 끝나가지고. 그리고 세안하고 나서의 그 당김이 없어서 진짜 정말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물기는 너무 막 뻑뻑 닦지 않고 살짝 톡톡해서 제거하는 정도로만 해줍니다. 속눈썹이 살짝 젖어있을 때 빗어주고
코스알엑스의 클리어 패드인데요. 워낙 유명한 아이템이니까 많이들 아시겠죠? 저 이거 진짜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인데 이전에는 모이스처 패드 썼거든요. 모이스처 패드도 좋아요. 되게 안 건조해서 저 계속 건조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거는 좀 따가운 느낌이 나거든요. 피부가 얇아가지고 강력하게 자극이 오는 제품이 아니라서 좋아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해줄 제품은 이오디너리의 히알루론산 앰플인데 저는 히알루론산 들어가 있는 제품 진짜 좋아하거든요. 뭔가 얼굴이 쫙쫙해지는 느낌이 있어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부가 또 되게 얇다 보니까 너무 무거운 제품은 발랐을 때 제 피부가 수분을 잘 흡수하지도 못하고 무겁게 돌아다니는 느낌이 나는데 너무 무겁지도 않으면서 얼굴을 그냥 속부터 채워주는 것 같은 느낌? 아침 저녁으로 계속 쓰는데 이거 바르고 화장했을 때 진짜 잘 먹더라고요. 쫀득쫀득하게 만들어주는 느낌? 피부를? 그 다음에 지금은 저녁이라서 시트팩을 하나 해줄 건데 템버린스 제품이거든요. 이거 병풀 추출물이 85% 들어가 있다고 뭐라고 써있는데 이 팩이 진짜 좋아요. 이거는 저 이거 선물 받아서 썼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진짜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도 엄청 극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도 영업당에서 사고 이제 그 친구도 되게 극찬을 하고 있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통 팩이 꺼내면은 여기 봉투 안에 엄청 많이 남아있잖아요. 근데 얘는 봉투 안에 에센스가 딱히 별로 없어요. 여기 안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서 저는 시트팩 대단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잠깐의 수분 보충을 해주는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넘어서 영양감을 좀 주는 느낌? 이거 시트팩치고 은근히 비싸단 말이죠. 근데 정말 그만큼의 값어치를 합니다.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시트팩은 진짜 처음 봤어요. 영양감이 느껴지는데 안 무겁고 안 겉돌아서 진짜 좋아요. 그럼 이걸 붙이고 잠깐 휴식을 취하고 오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팩을 뜯는데 보통 이렇게 시트팩 떼고 나면은 짜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많이 잔여물이 남지도 않았어요. 얼굴에 그냥 완전 다 흡수했다 해가지고 쏙쏙 배어드는 느낌이라서 진짜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피지오겔의 DMT로 마무리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DMT를 다 써서 근데 DMT도 진짜 좋아요. 그거는 진짜 그냥 액체로 된 피부를 바르는 느낌이라서 진짜 좋은데 지금 다 써서 코스알엑스의 프로폴리스 라이트 크림을 발라줄게요. 저녁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미치한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놔야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건조하지 않아서 저녁에는 충분히 제품을 발라주고 있어요. 아침에 메이크업 하기 전에는 좀 최대한 간단하게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오늘 저의 클렌징 루틴과 나이트 케어 루틴을 보여드렸는데요. 저처럼 좀 예민하고 건조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피부를 관리하고 있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